요술 강아리. 자자 모두 가방 가져왔지? 그럼. 자 그럼 모자도 준비됐지? 그럼. 오잉. 구멍이 있네. 이걸 쓰면 친구들이 놀릴 텐데. 뿡순이 모자 이쁘다. 아잉 고마워. 먹고 모자도 예쁜데. 어 진짜냐? 어 뿡뿡아, 뿡뿡이 모자는 어 왜 안 쓰냐? 어? 이따가 쓰려고. 아 그래? 어쨌든 자 그럼 출발이다. 아, 출발. 그럼 모자 써. 이리 줘봐. 내가 씌워줄게. 아, 아니야. 나 눈 안 부셔. 하나도 안 부시다. 우와 얘들아. 우리 저쪽에 가서 나뭇잎 잡기 놀이 하자. 좋아. 가자. 나뭇잎 잡기 놀이 하자. 구멍난 모자 보여줬다 망신당할 뻔했네. 어우 이걸 어쩌지. 아 그래 여기에 모자를 숨기는 거야.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모자가 왜 다시 나오? 어? 어? 구멍이 없어졌네? 와! 새 모자가 됐잖아! 어? 뿡뿡아, 왜 안 와? 어? 어, 가야지! 어머? 와! 뿡뿡이 모자 정말 예쁘다! 오, 정말? 어? 분명히 여기에 구멍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가만 그래 항아리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렇게 됐어. 그렇다면 요술 항아리? 오, 그래. 이게 요술 항아리가 맞다면, 자. 오! 아! 오! 그래! 아까도 이 소리가 났어! 그렇다면 우와 뿡순이 머리띠 진짜 예쁘다. 나 한 번만 써보자. 어? 어 이거 먹고 할 땐 작을 것 같은데. 아, 한 번만 써보자.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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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띠! 어떡해! 아유, 어떡하냐! 미안하다!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머리띠인데!
뿡순아, 그 머리띠 내가 새 거로 만들어 줄까? 여기 넣어봐. 거기에? 어, 빨리. 여기에 왜 넣는데? 자, 이제 기다려봐. 옷을 항아리 어떤 물건도 새 거로 바꿔주지 요요요 옷을 항아리 진짜 요술 항아리네. 자, 이제 나사만 조이면 됐. 어? 아 뭐야? 아 드라이버가 부러졌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새 드라이버가 됐네. 와우. 요요요 요술 항아리. 요술 항아리 정말 멋지다. 그치? 맞아. 우리 새 거로 바꿀 거 더 찾아보자. 뭐야? 저게 요술 항아리라고? 그래! 뿡뿡이가 발견한 항아리지! 뭐든지 넣으면 새 거로 뿅 바꿔준대! 진짜 대단하지? 우와! 뭐든지 새 거로? 우와! 가져왔어? 난 이거 전부 다 새 거로 바꿀 거다. 나도. 나도 다 새 거로 바꿀 거다. 자, 그럼 양말부터 넣어볼까? 빨리 새 양말이 돼서 나와라. 책도 새 거랑 바꿔야 되고 또 여기 공명이냐? 그래 이것도 새 거로 바꾸고 아 그래 이 차도 새 거로 바꿔야지 또 뭘 새 거로 바꾸지 또 여기 이거 또 이쪽 이것도 바꿔야지 이거 새 거로 바꾸 또 뭐가 있지?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어, 그러게. 에이, 언제 기다리냐? 우리 이거 한꺼번에 다 넣자, 어? 아, 그래. 빨리 새거 보고 싶다. 그래? 좋았어. 이번엔 분수니까. 들어갈 것 같아. 다시 한번 해봐. 알았어.
여기 있는 거죠? 요술 항아리요? 요술 항아리가 아니고요? 어, 네, 이건 뭐든지 새거로 바꾸고 싶은 욕심, 그 욕심이 나게 하는 항아리예요. 어, 욕심이 심해지면 항아리가 뻥 터져 방귀별이 날아간다고요. 네! 도망가자! 아, 도망가자고요!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빨리 이 항아리를 멀리 날려보내야 한답니다. 멀리요? 그래, 친구들이 있었지. 친구들, 방귀 에너지를 보내줘! 산길을 걷고 있었어요. 왠지 좀 무서운데 빨리 집에 가야지. 도깨비다. 뿡뿡이, 네가 방귀를 그렇게 잘 뛴다며? 네가 네 방귀 발을 좀 뺏어야겠다. 그렇다고 뭘 또 울어? 그러게. 그럼. 아!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지금부터 우리가 수수께끼 문제를 내겠다. 수수께끼요? 그래, 우리가 내는 수수께끼를 맞추면 널 그냥 보내주고 못 맞추면 이 방귀파울을 뺏을 거야. 좋아요. 얼른 내보세요. 좋아. 문제, 동그란 빵에 구멍 7개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그란 빵에 구멍이 7개? 동그란 빵에 구멍이 7개. 구멍이 7개. 아하, 알겠다. 정답은 사람 얼굴이에요. 딩동댕. 우와, 맞췄다.
역시 우리 뿡뿡이 수수께끼 진짜 잘 맞춘다. 아, 우리 오늘 그럼 친구들이랑 재미있는 수수께끼 풀어볼까? 와, 좋아요. 뿡뿡이랑 같이 수수께끼 풀 친구들 누구? 자, 뿡뿡이랑 수수께끼 풀 친구들 모두 모였죠? 네! 모두 모두 방귀별에 온 걸 환영해요! 환영해요! 반가워요! 자, 첫 번째 수수께끼는 짜잔 형이 내볼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네! 문제! 컵에다가 졸졸졸졸졸 오줌을 누는 것은? 컵에다 오줌을 정답! 정답은 더러운 사람! 컵에다 오줌 누는 사람 나빠요! 정말 더러워요! 아, 그렇지, 그렇지, 더럽지. 근데 정답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정답이 뭘까요? 아는 친구! 승민아, 정답이 뭐예요? 엄마. 알았어. 지용아, 뭐야? 자, 지용아, 정답이 뭐예요? 수도꼭지요. 아, 수도꼭지, 수도꼭지. 아, 네. 자, 대안이, 대안이 정답 알아요? 주전자! 정답입니다! 컵에다 오줌을 졸졸 누는 것 바로 주전자죠? 좋아요. 그럼 다 같이 작은 주전자 노래해요. 빙글빙글 돌리면서 얼굴을 닦는 것은 아는 친구! 가요! 가요! 나올이! 나올이 정답 알아요? 비누! 아, 비누! 비누! 네, 틀렸습니다. 승민이 정답 알아요? 그게? 시계! 시계! 정답입니다! 시계는 하루 종일 두 손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얼굴을 닦지. 좋아요. 그럼 다 같이 시계 노래 불러봐요.
자, 시계는 밤이 돼도 똑딱똑딱 일하죠. 네. 모두 준비. 시계는 밤이 돼도 똑딱똑딱 시계는 밤이 돼도 똑딱똑딱 모두들 잠을 자도 똑딱똑딱 쉬지 않고 가지요. 이번엔 뽕순이가 수수께끼 내볼게. 잘 들어봐. 아. 문제. 커다란 상자인데 누르면 열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커다란 상자인데 누르면 열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힌트. 아파트나 높은 건물에서 할 수 있어. 좋아요. 자, 정답을 아는 친구는? 누구지? 수아! 계단! 계단?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우리 은주! 은주 정답 알아요? 은주! 엘리베이터! 네, 홍순아 정답은? 와! 엘리베이터! 정답입니다! 누르면 열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엘리베이터. 좋아요. 그럼 다 같이 엘리베이터 노래예요. 엉대장님이시다. 네, 엉대장님. 지금 먹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을 쿵쿵 구르고 애구는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어 서 있다. 네? 네? 그러다가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거나 갑자기 문이 열리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 당장 출동해서 먹구 애구를 보호하라. 보호. 네, 알겠습니다. 안전. 안전. 뿡뿡아. 네. 안전맨으로 변신하는 변신방귀 부탁해, 뿡뿡! 네! 변하라 변해, 변신방귀! 뿌이뿌이! 뿡! 안전, 안전, 안전맨! 언제나 안전하게! 깜짝이야! 아이고!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면 안 돼. 먹고! 엘리베이터에서 쿵쿵 발 구르면 안 돼! 왜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쿵쿵 뛰거나 발을 구르면 엘리베이터에 연결된 줄이 고장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 줄이 끊어지면 정말 큰일 나겠지?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는 것도 아주 위험해. 갑자기 문이 열리면 꽈당 넘어지거나 잘못하면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어. 엘리베이터 문에 손을 대는 것도 위험해. 잘못하면 손이 문틈에 끼어서 큰일 나거든. 정말 무섭다. 그러게. 걱정 마 얘들아. 안전맨이 알려준 안전수칙만 잘 지키면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탈 수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엘리베이터에서도 모두 안전!
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쿵쿵 뛰거나 장난을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요, 안 돼요. 그럼 다 같이 씩씩하게 노래해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 모두 안전! 안전! 뿌이뿌이! 흥부와 놀부의 내기. 제목 흥부와 놀부. 와, 재밌겠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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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시작한다. 네. 옛날 옛적에 흥부와 놀부가 살았어요. 형 놀부는 부자였지만 욕심쟁이였어요. 동생 흥부는 가난했지만 마음씨는 착했지요. 떡? 어떡하지? 떡 살 돈이 없는데. 고민을 하던 흥부는 놀부 형님을 찾아갔어요. 형님, 혹시 떡이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어, 떡이야 많지. 하지만 넣어줄 건 없다. 제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그래요. 좀 나눠주세요. 네. 어허이, 마실 때도 그러네. 쏙 물러가지 못해. 이렇게 놀부는 욕심쟁이였어요. 아, 놀부 정말 나빠요. 짜잔용. 짜잔용. 어? 미안하지만 내 의자 좀 고쳐줄래요? 아, 네 알겠어요, 엉뚱쌤. 얘들아 잠깐만. 좀 이따 다시 읽어줄게. 네. 네. 놀부는 욕심쟁이야. 동생한테 떡도 안 나눠주고. 맞아. 놀부의 떡을 흥부한테 나눠줄 방법 뭐 없을까? 아, 좋은 생각이 났어. 내가 흥부라면 이렇게 할 거야. 들어가서 흥분의 아이들을 도와주자. 좋아, 뿜카. 우리를 책 속으로 부탁해. 뿜뿜. 흥부 놀부 이야기 속으로 뿜카 타고 출발. 여보, 네. 아까 당신이 말한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알았어요. 그럼 얼른 놀부 형님을 모셔올게요. 예, 다녀오세요. 아, 뭐, 아 그러니까 너랑 나랑 내기를 해서 네가 이기면 뭐 내 떡을 좀 나눠달라 뭐 이런 얘기냐? 네, 형님 맞아요. 아 참나. 아 좋아, 해보자. 내가 또 내기를 하면 자신 있으니까.
그럼 첫 번째 내기는 뭘로 할까요? 첫 번째 내기는 바로 짜자자짜잔 할시름! 자, 그럼 시작해 볼까? 나 어른이니까 요 두 손가락으로 하지. 그래도 다 이길 수 있다고. 좋아요. 얘들아 힘내자. 화이팅! 화이팅! 좋아. 그럼 뭐 응원부터 덤벼. 아니 무슨 꼬마 녀석들 이렇게 힘이 세. 아 안되겠다. 이번에는 이거 세 손가락으로. 이야 이번엔 나랑 차례예요. 좋아. 흥분할 때는 손을 다 펴고. 모두 놀부 형님을 이겼다. 만세! 분하다 분해. 형님 약속대로 떡을 나눠 주실 거죠? 아뭐 약속은 약속이니까 지켜야지. 몇 개 주실 건데요? 기왕이면 아주 많이 주세요. 떡을 몇 개 줄지는. 윷놀이로 정해보자! 우와. 윷놀이로 떡을 어떻게 나눠주는 거 하니? 도 나오면 떡 하나요! 개 나오면 떡 두 개요! 걸 나오면 떡 세 개요! 윷 나오면 떡 네 개요! 아, 모 나오면 떡 다섯 개! 얼쏘! 자 그럼 세연이부터 윷을 던져 볼까나. 자 준비하시고. 자 윷을 던져라. 우! 세연이는 개 떡 두 개요. 하. 아 아깝네 이거. 아 참. 개 두 개요. 던지시오. 송우도 모 다섯 개. 우와. 아우 큰일 났네. 아 지금 꼬마들이 너무 잘하는데. 아 참. 이번엔 서윤이 차례요. 놀부 형님 이제 떡을 나눠주세요. 아, 주지. 아 주는데 그냥 주면 재미없잖아. 그럼요. 내가 마을 여기 저기에 떡을 숨겨놨지롱.
떡 먹고 싶으면 떡 찾아봐라. 좋아. 어이. 찾으면 되지 마. 맞아. 아이고, 얼마나 잘 참나 보자. 자, 떡 찾기 시작. 시작. 어디 있을까? 꼭 숨어 있나? 떡을 찾아, 떡을 찾아, 떡을 찾아. 어디 있을까? 어디? 정말 잘 찾네. 떡을 잘 찾네. 혹시 여기? 아, 오! 드시고 싶어서 그러세요? 아니, 사실은 너희들한테 떡을 다 나눠주고 나니까 내가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에이, 그럼 주인장 말씀을 하시지. 얼른 오세요, 얼른. 아, 네네네. 네. 저희랑 같이 떡 먹어요. 얼른요. 네. 그럴까? 아. 네. 어서 오세요. 아, 그럼 다 같이 맛있게 먹자. 흥부 놀부 사이좋게 떡을 먹어보자. 여럿이 같이 먹으면 더더욱 맛이 있지요. 흥부 놀부 사이좋게 떡을 먹어보자. 흥부 놀부 사이좋게 떡을 먹어보자. 흥부야, 앞으로 맛있는 거 더 많이 나눠줄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네, 형님. 흥부 놀부 즐거운 내기. 정말 정말 신나는 시간. 쿵쿵이랑 놀다 보니 어느새 안녕. 다음에 또 만나서 신나게 놀자. 한글자막